미안해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아, 괜찮습니다. 허리 어떠세요? 응, 괜찮아요. 아, 좀 끼지 않으세요? 아니, 저기 허리는 괜찮은데 팔이 좀 끼는 것 같은데. 아, 아무도 없나? 저렇게 벨이 울리면은 우리 캡틴 봐. 잠깰 텐데. 잠깐만요. 잠깐 실례요. 아이고, 참. 누구세요? 아주머니, 문좀 얼른 좀 열으시오. 아니요, 나요, 나. 아유, 정말 왜 이래요? 이런 거 많아요. 빨리 가요, 다른 데는. 이 할머니 정말 왜 이러셔? 아이고, 나 동규 고모요.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얼른 좀 받아요. 나 목 부러지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야, 얘라, 얘, 고모 목 부러지는데 얼른 나가서 받지 않고 뭐해, 이러나. 아니, 근데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눈이 어두워? 어? 아, 왜 이렇게 날못 알아봐? 나는 당장 알아봤는데. 죄송해요. 큰 고모, 교수님 드레스 예쁘죠? 아니, 점잖게 한복을 입을 줄 알았는데 이거 입으실 거요? 네, 처음 하는 결혼이라. 아버지! 아버지! 깨우지 마라. 고단에서 자는 사람은 왜 깨우냐, 내가 왜. 아유, 어떡해, 어떡해. 저기요, 내일 내가 가기로 나갈 테니까 오늘 이제 그만 가세요. 응?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아, 아니, 이게 뭐냐? 예? 교수님이 입맛이 없으시다고요. 아버지랑 우리 셋이 짬뽕 시켜 먹었어요. 에휴. 어머나. 어디 나가시게요? 영규 오빠 애기 보시겠대요.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바쁠 텐데 우리 상옥이 데리고 갔다 오겠어. 아, 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른 알아뵙지 못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요. 마는 그래도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데, 얼른 나와서 받아야 좋은 거 아니겠소? 갔다 와서 다시 봅시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교수님, 갔다 올게요. 야, 인연아, 다 먹은 그릇이래도 인연아,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이름기 집에야? 덮어놔야 될 거 아니야? 파리 꿰잖아, 인연아. 이거.